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네. 시간에 이어서 프로세션 리버브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총 3편째 네. 만나보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 공간계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브랜드랑은 좀 다른 느낌도 좀 들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긴 한데 뭐 국어 점수나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뭐 평균치예요. 수학만큼은 독보적으로 맞아요. 잘하는 친구의 느낌이 좀 드는 그리고 이 회사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프린팅이 맞습니다. 굉장히 좀 아트한데 근데 확실한 거는 되게 이쁜 건 이쁜데 약간 지금 오늘 제품도 그렇지만 뭔가 이 사람 생각하게 만든 약간 그쵸. 고어한 면이 있어요. 그 저희가 아마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렸던 그림을 보고서도 네. 그때 그 이름 없는 그쵸, 도깨비를 몬스터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면서 네. 이게 뭔가 좀 무섭다 그림이 약간 사람 생각하게 만든다 네. 이랬는데 이 그림도 지금 보면 뭔가 굉장히 무서운 약간 고어함이 있습니다. 되게 맞습니다. 이 OBNE의 프로세션 리버브는 마치 SF 사운드 트랙 같은 소리를 만들 수 있는 리버브 페달이다라고 하고 있네요. 리버브와 플랜지, 필터, 트레몰로 세 종류의 모듈레이션을 세팅을 결합한 독창적인 효과로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측 리버브와 믹스는 프로세션 리버브 영역을 컨트롤하며 좌측 스피드와 뎁스는 세 가지 중 선택된 모듈레이션의 영역을 컨트롤합니다. 이펙터를 온오프 시키는 바이패스 스위치가 있으며 홀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현재 진행되는 시그널을 반복시키는 서스틴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스피드, 선택한 모듈레이션 모드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뎁스, 선택한 모듈레이션 모드의 깊이를 제어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믹스하고요. 리버브, 리버브의 디케이 값을 제어합니다. 모드, 플랜지, 필터, 트레몰로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홀드,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리버브 이펙트가 활성화되는 모멘터리 스위치입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클린 사운드입니다. 맞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일단은 지금 플랜지 모드로 놓은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심연의 바다 아닌가요? 저는 제일 먼저 대박이다, 이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리버브들 환상적인 사운드를 연출하는 리버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리버브를 썼을 때 이렇게 사운드가 많이 뒤로 가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 물론 이제 다른 브랜드의 리버브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했지만 지금까지 들어본 이런 리버브 중에서는 가장 앞에서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자랑을 하면서도 이 기존 드라이 시그널을 해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풍성한 리버브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 원총 씨가 얘기한 대로 심연의 느낌도 들고, 뭔가 이 굉장히 잔잔한 바다에서 이렇게 지고 있는 석양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 굉장히 사람을 감성적으로 만드는 페달이다. 장난 아니네요. 얘 장난 아닌데요? 기술력이 엄청나네요. 네네. 다음 저희가 필터 모드에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모듈레이션이 이제 계열이 들어가 있네요. 왜요? 그렇습니다. 약간 이 와우와 토크박스 네. 중간 정도의 느낌을 왜요를 가지고 계속 있고, 하고 또 있네요. 재밌는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바로 트레몰로 모드로 전환을 해서 사운드를 네. 들어볼게요. 뭐랄까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굉장히 감성적인 이펙터다. 네. 이 굉장히 환상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모두 연주자가 100% 컨트롤을 할수 있는 네.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 이 드라이 시그널이 이렇게 명확하게 들리면서 뒤에 있는 테일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운드를 정말 오랜만에 경험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색깔은 다르지만 저는 약간 지향점이 웨리스의 이펙터들과도 좀 동일하다. 왜냐면 굉장히 고해상도에 하지만 이 환상적인 사운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통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와, 이건 명기네요. 플랜지 모드가 저는 제일 인상 저도요. 깊었고요. 여기서 저희가 뎁스와 스피드를 좀 조절을 해볼게요. 스피드를 좀 많이 낮추고 뎁스도 좀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아, 이 사운드 깎던 노인. 뭐랄까 이 뭐랄까 현악기가 연상이 되네요. 이 물론 기타도 현악기지만 바이올린이나 첼로 악기 그쵸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비엔이 만나면 만날수록 네. 처음엔 굉장히 가볍게 받아들였거든요. 약간 이 일러스트 보면서 아니 관종들이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력이 있는 브랜드였다라는 게 여실히 증명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홀드 스위치를 누르면서 사운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만 하고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 촉촉한 느낌. 아, 저는 뭐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홀드했을 때 이제 무한 오실레이션 발생하는 그 오실레이션 네. 발생하는 것만 하다가 이건 좀 약간 독특하네요. 그렇죠. 그 모듈계가 발생을 네. 하는 이 느낌이 아이디어 좋네요. 반짝반짝하는 가루를 바닥에 해서 뿌려놓는 듯한 네. 느낌도 들고 굉장히 멋있는 느낌이 와. 강하게 듭니다.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은총 씨 먼저 프로세션 리버브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나의 지갑이 열리기 직전이다.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는 일단은 기능과 사운드를 떠나서 진짜 이건 약간 아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요즘 퀄리티는 안 좋으면 당연히 판매 시장 이쪽이 우리가 이제 이 소비 시장에서 외면 당하겠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만듦새도 그렇고 뭐 디자인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 뭐 페달이 뭐 디자인이 뭐 굉장히 특이하다거나 혁신적이진 않아요. 네. 근데 아트가 좀 이쁘고 이쁘다기보다 좀 괴랄한데 여튼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인데 근데 와 이 사운드는 아 사실 아까 저 처음에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하이 음색에서 이렇게 탁탁 이게 위에서 터지는 그쵸? 소리가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지금까지 쓰던 그리고 이따가 리뷰했던 리버브 중에 이 정도로 고하이 프리퀀시까지 이렇게 탕탕 터지는 리버브가 있었나? 물론 메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자체에 이제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가 있어서 그 뭐 조절하면 돼요. 근데 되게 좀 약간 예술 작품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얘네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와 이거 하나의 이제 예술 작품이네요. 좋습니다. 은총 씨가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만 신선한 이 모든 제품들이 그런 것 같아요. OBNE의 제품들 기존에 이 고퀄리티의 공간계 페달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이성적인 부분은 가져가고요. 네. 하지만 이 OBNE만의 특색이 있는 사운드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유니크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끝단에 주면 끝내주세요. 하나 둘 셋 9.5 10점 네. 만점을 받아가네요. 은총 씨한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네. 더 만나볼 예정인데 기대가 네. 되네요.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압도적인 사운드. 네. 제발 이 끝까지 이 기분이 유지가 되기를 네.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OBNE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